생각나? 우리 옛날에 여기 두 번이나 일부러 먹으러 왔었어. 저기. 아, 저기 봐봐. 저 황산도. 여긴 초지대교를 건너서 왼편으로 한참 들어오다가 보면 만날 수 있는 황산도입니다. 황산도에는 바다 낚시터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집사람의 그 사진교실에서 이쪽으로 출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따라왔는데 지금 저 앞에 다리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. 그분들이 이경택 사진교실에서 이쪽으로 출사를 나온 사람들입니다. 여기는 갯벌이 뭐 강화도에 여기저기가 다 그렇듯이 굉장히 큰 갯벌이 있는데 이 황산도는 오래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그 강화도 드라이브를 나와서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찾던 중에 뭐 여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일부러
또 두 번으로 오고, 그 외에도 지나면서 이쪽을 뭐 들르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. 그 갯벌이 굉장히 뭐 넓게 펼쳐져 있는데, 이 뭐 갯벌까지 뭐 들어가 보지를 못했고, 이곳에서 바라보는 저 멀리 보이는 이 풍경들이 굉장히 좀 멋있어요. 저 앞에 보이는 그 섬들도 뭐 동양화의 뭐 그림 한 폭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밥을 먹으러 왔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여기 보면은 황산도 관광 벨트 어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, 예전에 뭐 저희는 여기에 뭐 밥을 먹으러 와가지고 여기가 그냥 식당가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여기가 어시장이네요. 그래서 어시장 옆에 있는 그 식당에 와서 저희가 그 밥을 먹은 거였겠죠.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, 이게 뭐 지금 봐도 꽤 잘 지은 건물이에요. 지금은 완전히 뭐 낡아버리기는 했는데, 전에 저희가 왔을 때,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오래되는데, 한 10년 전 정도에 처음 여길 왔던 것 같고, 그 후에 또 뭐 몇 번 들러봤었죠. 여길 들러봤었던 이유는 아주 괜찮은 시설을 해 놓은 데 같은데 여기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, 그때도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, 이런 걸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좀 이 지역의 명물로 키우면 좋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근데 뭐 계속 그 좀 쇠락을 하더니 결국은 뭐 오늘 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 여기가 비어 있네요. 뭐 창고 공장으로 뭐 임대한다고 하는데 뭐 임대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,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.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. 다 좀 잘 되면 좋겠는데. 오늘 황산도 그 낚시터로, 바다 낚시터로 출사를 나간다고 해서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뭐 흐리고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집사람이 이거 뭐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출사는 틀렸구나 했는데,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좀 밝아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뭐 하늘에 저렇게 구름에 해가 가려 있지만,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해가 구름에서 벗어나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밝았었는데 지금 다시 뭐 잠깐 그렇게 가려졌네요. 다시 좀 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오늘 여기 사진 찍으러 온 분들이 실망은 안 할 텐데 말입니다. 저는 뭐 집사람이 사진 찍는 동안에 이쪽에서 슬슬 뭐 혼자 놀아야 될 것 같아요. 이 황산도 시장 그 건물 중에 딱 한 군데 뭔가가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와 보니까 그게 이렇게 아트샵이네요. 그 한국 화랑협회에 속한 코스모스 갤러리라는 데인데, 이 갤러리 하나는 제대로 뭔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안에 보면은 뭐 좀 작품들도 놓여 있고,
지금은 관람 시간이 아니라고 써 있네요. We are sorry, closed. 그리고 여기 이름이 굉장히 멋져요. 코스모스 갤러리는 바다로 간 목수. 이게 우드 스튜디오네요. 나무로 만든 그런 뭐 조각 작품 같은 것들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내부에 들어왔더니 이런 그 나무 작품들이 있네요. 여기 이런 그 공방이 있는 걸 보니까 이쪽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가구를 만듭니다. 바다로 간 목수. 이쪽이 이제 그 우드 워크샵이네요. 워크샵에 그 들른 이후에 이 황산도 관광센터 시장을 지나서 저 앞에 있는 그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는 뭐 길이 좀 좁고 뭐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네요. 여기에서 이렇게 바닷가가 바로 나옵니다. 시월농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저건 뭐랄까요? 저거가 일종의 8월 포장 판매 센터네요. 여기 10월 동산이라는 데도 있고, 이런 후쿠 선장과 바다 낚시라고 하는 낚시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카페네요. 루프탑 카페 후쿠 선장. 이 깊은 곳에 카페가 또 있네요. 그 황산도 화로회 시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 그 뭐 그린하우스를 대형으로 지은 것 같은 그런 그 이 건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게 뭔가 난 저거가 무슨 뭐 농산물을 키우는 데인가 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추석 명절 화로회 포장 판매라고 하는 게 보이고 저 건물은 뭐 현대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그건 보니까 거기 그 후쿠 선장과 뭐 사계절 바다 낚시라고 그 밑에 써 있고 그런데 아까 차로 가면서 보니까 거기가 카페더라고요. 후쿠 선장이라는 카페. 그리고 또 그게 선장 이름이 후쿠인데 후끼면은 그 낚시 바늘을 의미하잖아요. 그래서 그 바다 낚시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쭉 가보면은 그 10월 농산, 그 다음에 루프탑 카페 후쿠 선장, 그리고 후쿠 선장과 바다 낚시, 해가지고 이런
간판이 있어요. 간판에 그 후크 선장의 모습도 보이고 멋집니다.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강화 나들길 8코스인데 8코스가 이게 그 시설이 노후화 해가지고 여기 그 폐쇄했다고 써 있네요. 이게 참 안타깝네요. 이쪽으로 여기가 나들길인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결국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이렇게 폐쇄가 된 거겠죠. 그리고 뭐 여기는 일종의 그 항과 같은 곳이네요. 좀 전에 여기 그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 그래도 뭐 차라도 한 잔 팔아주려고 들어갔어요. 그 루프탑 카페 뭐 후크 선장이라고 돼 있어서 근데 보니까 그 카페는 문을 닫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그 그린하우스처럼 돼 있는 시설이 뭔가 했더니 실내 낚시터네요. 여기 실내 낚시터도 있고 여기에서 조금 그 벗어나면은 그 바다에서 직접 바다 낚시도 할 수 있고요. 여기 황산도는 제가 오래전에 들렀을 때도 뭔가 이렇게 그 저 이 쇠락해 가는 그런 관광지의 느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좀 마음이 약간 좀 쓸쓸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뭐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강화 나들길 8코스도 저렇게 그 데크길이 문을 닫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역시 마음이 쓸쓸하네요. 저기 그 오래전에 문 닫은 바로 그 어시장이 저기 보이고 이건 뭔가 뭐 황산도 블루 쓸쓸한 마음입니다. 가을이라 여기 이렇게 야생 국화는 뭐 변함없이 피어 있어요. 어디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면 그 쇠락해 가는 곳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. 뭐 그게 꼭 여행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느낌을
가지게 될 때가 많기는 합니다만, 하여튼 이 황산도는 그러네요. 옛날부터 뭔가 오면은 좀 우울한 마음이 좀 드는 그런 곳이에요. 처럼 이 황산도의 그 다른 곳들은 그 어떤가 궁금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. 이 황산도 바다 낚시터라고 하는 데가 지금 옆에 보니까 저수지라고 써 있네요. 여기 뭐 선댄스 모텔 뭐 좀 몇 개의 모텔도 있고 또 황산도 캠핑장도 있네요. 황산도 업판장 회센터 그런 것도 있고, 아까 황산도로 들어왔던 그 길 쪽으로 나갑니다. 지금 이쪽 그 오른편도 그 저수지의 연장인지, 여기는 오른쪽을 둘러보니까 거기는 갯벌이에요. 여기가 뭐 재밌네요. 자, 여기 왼편으로 돌면 아까 황산도로 들어갔던 바로 그 길이 나옵니다. 지금 웬 모텔들이 이렇게 있어요? 비너스 모텔, 뭐 뒤에는 피카소 모텔. 희한하게 또 그런 거가 많네요. 아까는 눈에 안 띄던 건데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또 이런 거 눈에 띄네요. 아, 이 황산도 바다낚시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배너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낚시터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거를 갱신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뭐 그렇다고 하면 결국 뭐 이 낚시터도 수익성이 안 나다가 보니까 이거를 운영을 안 하기 시작한 것 같으네요. 여기 이렇게 뭐 이거 38선도 아닌데 이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네요. 저쪽 황산도로 건너가는 저 길 다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리는 아니고 저수지의 뚝인데, 거기는 그 사진 찍는 분들이 아직도 아까와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네요. 그리고 지금 해는 결국 구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고 아쉬운 일입니다. 여긴 황산도 시장 그 건물 2층이에요. 뭐 문을 닫은 데긴 하지만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길래 뭐 올라와 봤어요. 이게 이렇게 이 철문이 이렇게 이제 녹이 슬어 있고 철문이 녹슨 거가 상당히 예술적이네요. 당연히 이 건물 안쪽은 다 비어 있죠.
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 2층도 그러니까 뭐 횟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다 들어서 있던 곳인데 이게 다 문을 닫은 거죠. 여기도 이렇게 보면 부산 횟집이라고 이렇게 있네요. 이게 다 뭐 멀쩡히 영업을 하던 때가 있었겠죠. 이런 걸 보면 참 아쉽고 허전해요. 꼭 그 관광지에 가서 좀 개발이 안 돼 있는 그 폐사지, 여기도 뭐가 있네요. 맛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추장, 삼겹살, 안창살, 갈비살 뭐 이런 걸 하는 데였네요. 여기도 그 철문이 있는 곳은 다 저렇게 녹이스럽고 이렇게 그 간판도 그 겉에 붙여놓은 배경지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. 하여튼 그 이 개발이 안 된 폐사지 같은 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한 느낌. 황산도시장 건물 2층에서 보니까 저기에 아까 들렀던 후쿠선장과 사계절 바다낚시 그게 보이네요. 저기도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그 루프탑에 그 후쿠선장 카페도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안 하는 거죠. 쓸쓸해요. 허전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걸 보면 좋겠는데 특히 이런 그 코로나19의 시대에 접어드니까 모든 게 다 마음 같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은 적고 안 되는 사람은 많고 세상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황폐화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을 텐데 결국 바이러스가 이렇게 역사를 바꾸네요. 근데 옛날부터 그런 그 바이러스의 문제를 지적한 그 역사학자들 뭐 사회학자들은 많이 있었죠. 그 역사의 흐름을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 뭐 콜럼버스나 그 외에 그 많은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찾아가서 그 신대륙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뭐 상당히 많이 죽였는데 실은 뭐 총칼로 죽인 것보다 그쪽에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죽은 케이스가 훨씬 많았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예전부터 그랬던 거죠. 바이러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, 그걸 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뿐이죠.
집사람하고 제가 이곳 황산도에 온 거가 1시 반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갯벌에 물이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시간이 3시 8분인데 갯벌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. 우리가 주변에서 백로는 보기가 쉬운데 두루미는 보기가 쉽지가 않죠. 근데 여기는 보니까 갯벌에 두루미가 있네요. 지금 다시 이 배너를 보니까 이게 낚시터 허가기간 만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영업을 허가한 그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매년 그 허가 기간이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만료돼서 여길 지금 뭐 출입을 금지시킨 건지,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다시 뭐 내년에 특정 기간에 이걸 다시 그 열 수도 있는 거겠죠.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네요. 지금 이경택 사진 교실에 속한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